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클래시스와 이루다 크로스입니다. 자, 장성규 씨가 클래시스를 뛰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클래시스의 기술력이 없었다면 장성규 씨가 나와서 아무리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들 떴을까요? 어쨌든 슈링크로 이미 유명해졌습니다. 자, 피부과나 성형외과 시술 받으시는 분들, 원래 그 전에 슈링크가 없던 시절 기억해보세요. 단가 자체가 비쌌죠. 하이프의 대명사가 누가 있었죠? 울세라가 있었고, 고주파의 대명사가 써마지가 있었죠. 피부과 성형외과가 보면 코디네이터들하고 상담할 때 항상 울세라 써마지를 어떻게 섞느냐. 그래서 울써마지라는 신조어가 탄생됐죠. 근데 울써마지 자체도 비쌉니다. 그래서 울세라랑 써마지라는 외산 의료기기가 완전 점령하고 있던 시장을 클래시스가 깨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울세라의 벽을 깨고 들어간 하이프 기기가 슈링크고, 그 다음에 써마지의 벽을 깨고 들어가려고 하는 고주파 기기가 볼륨어죠. 그래서 지금 뭐 울써마지, 이게 원래 보통 조합이었다면 요즘에는 그 클래시스의 슈링크와 볼륨어를 조합한 슈뉴머, 무슨 뭐 볼슈머, 아니면은 외산하고 국산하고 크로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울세라랑 볼륨어를 섞기도 하고, 혹은 이 하이프에서 울세라가 비싸니 울세라 한 번에 슈랭크 3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세게 비싼데 아프고 그냥 한 방에 끝내실 분들은 울세라를 하는 거고, 한 세 번에 나눠서 약하게 할 사람은 슈랭크를 하는 거고, 혹은 그거 말고도 그냥 여러 가지 기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따라 조합을 할 수 있는 피부과 성형외과 의느님들의 하나의 선택의 요소가 하나 더 생겼다는 거죠. 선택지가 다양해졌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섞는 게 능력이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매출이 갈립니다. 아시죠? 잘 쓰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똑같은 재료 가지고 자기만의 레시피를 활용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조합해서 파느냐. 그게 바로 신의 영역이죠. 어쨌든 슈링크 유니버스가 나왔습니다. 자, 뭐가 틀리냐? 슈링크랑 슈링크 유니버스는 틀린 게, 당연히 유니버스가 붙었는데 뭐가 바뀌어야지. 안 그러면은 슈링크 유니버스라서 돈을 더 받았는데 바뀐 게 없으면 환자가 맞겠습니까? 코디네이터가 아무리 꿀에 발린 이불을 꼬셔도 안 되죠. 모드가 생겼어요. 노말 모드랑 MP 모드가 있는데 슈링크는 노말 모드만 됩니다. 도트, 점이죠. 우리가 슈링크나 울세라 맞을 때 뭐라고 합니까? 언니, 나 어제 300샷 맞았어. 아, 어제 나 결혼식 있어서 이번에 선 봐가지고 소개팅 있어서 1000샷을 때려 맞았다. 그게 도트로 1000방을 맞은 거예요. 점으로. 근데 문제는 점으로 이렇게 찍으면 아무리 촘촘히 점으로 찍어도 점과 점 사이가 있죠. 여길 채워넣지 못합니다. 점 사이를 진짜 촘촘히 얼굴 전체를 다 맞으려고 2000방을 맞아야 돼요. 그럼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유니버스에는 MP 모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리니어 모드요. 리니어. 다음으로 넘어가면 나옵니다. 선이에요. 선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 의사의 능력이죠. 의료기기 업체는 어떤 다양한 기능성을 제공하는 거지, 그거를 손기술을 이용해서 더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 거는 의사 선생님들의 실력이고, 그 차이가 매출을 극대화하는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보면 MP 모드가 나옵니다. 자, MP 모드를 써서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건 도트 모드입니다. 노말 모드죠. 노말 모드는 이렇게 점으로 찍혀요. 300샷이라고 하면 이 점을 300번을 때리는 거죠. 뭐 100, 1000번을 때리려면 얼굴 말고 목까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 MP 모드로 하면 리니어로 나옵니다. 선으로 그어지게 되죠. 선으로 그어지게 된 건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얘는 도트로 찍히는데 리니어 MP 모드는 줄로 찍혀요. 그럼 뭐가 좋냐? 우리 어렸을 때 산수 시간에 다 하지 않았어요? 점을 찍고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죠. 근데 한 번에 선을 연결하면 점 10개 찍는 게 빠르겠어요? 선 한 번 긋는 게 빠르겠어요? 당연히 선 한 번 긋는 게 빠르죠. 이게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 한 번 그어서 시간을 절약해 주는 게 환자한테도 훨씬 좋은 거죠. 그리고 의사, 병원한테도 훨씬 더 좋아요. 이걸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초음파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드를 잘 활용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슈링크 유니버스죠. 그래서 진화한 모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볼륨어입니다. 이거는 지금 초음파를 갖고 한 것이고, 고주파를 갖고 한 그 써마지가 점령하고 있다는 시장을 뚫고 들어간 볼륨어가 나와요. 자, 볼륨어로 갑시다. 아, 요건 팁들입니다. 팁들이 뭐냐면은 앞에다가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2mm, 6mm 뭐 있잖아요. 이게 진피층을 더 누가 깊숙이 뚫고 들어가느냐. 뚫고 들어갈수록 아프죠. 하지만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은 환자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 다음 달에 바로 소개팅, 중요한 소개팅 선이 있습니다. 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강하게 진피층 속으로 넣어버리겠죠. 팁을 바꿔서 끼면 됩니다. 아까 핸드피스가 있죠. 핸드피스 앞에 그걸 갈아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 어쨌든 슈링크는 아주 다양한 선택지를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에게 제공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무슨 코디네이터 시간도 아니고. 자, 이게 지금 진피층으로 뚫고 들어가는 그, 이 지금 세기입니다. 가장 깊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아픈 대신에 효과가 강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모품이다. 요거는 소모품이에요. 이거를 예를 들어 뭐 1000샷, 2000샷 쓰면은 소모품이어서 갈아 껴야 됩니다. 주문을 해야겠죠. 다 쓰면. 환자가 많을수록 지금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풀파티 가려고 지금 이거 난리 났습니다. 지금 울세라 슈링크 만족해서 줄 섰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팁들이 있는 것이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 팁들이야, 팁들. 다 여러 가지 팁들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리프팅 팁들이고. 자, 볼륨업입니다. 자, 볼륨업은 고주파예요. 아까 슈링크는 초음파를 이용한 거죠. 하이프라고 고강도 집속 초음파라고 초음파를 완전 집중해서 쏘는 거고 이거는 고주파로 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는 모노폴라 고주파. 그리고 전체적으로 클래시스는 다 비침습입니다. 침습이란 건 피부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완전 찌르는 거. 예를 들어 필러나 보톡스가 침습이고 얘는 비침습이에요. 고주파도 모노폴라 고주파. 어쨌든 고주파에서 써마지가 점령하고 있던 시장을 국산으로 뚫어나가는 지금 요 클래시스의 아이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시스 대표 아이템이 요 두 가지예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클래시스가 요걸로 다 뚫은 거고. 자, 여기에도 팁들이 있죠. 핸드피스 앞에 달리는 것들이 다 틀립니다. 이것도 더 세게 원하는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더 세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모품이 저런 팁들이 왜 중요하냐. 소모품들이. 뭐 2,000, 3,000샷 맞으면은 소모품이 달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소모품 비중이 요 진한 회색으로 돼 있죠. 소모품 비중이 떨어지니까 영업 마진이 OPM 영업이익 마진이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소모품 매출이 드니까 영업이익이 그대로 데칼코마니처럼 올라갑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본 기기를 다 팔았어요, 이제. 우리가 프린터 기기를 생각하면 돼요. 프린터 기기를 다 팔았어요. 프린터 기기 쓰다 보면 뭐가 필요합니까? A4 용지가 필요하고 잉크가 필요하겠죠. 프린터를 하루에 막 몇백 장씩 뽑아내면은 계속 A4 용지 회사에 프린터 잉크 회사에 계속 주문을 해야 돼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일단 클래시스 기기가 피부과 성형외과 다 들어왔어요. 이제 환자가 막 물밀듯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다양한 그 요구를 들어줘야 해서 팁을 여러 가지를 계속 썼어요. 그 막 300샷, 400샷, 1000샷 맞는 환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소모가 되죠. 소모품을 주문해야 되는데 마진이 높은 게 소모품이 높은 거예요. 그 본 기기보다. 그러니까 소모품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득이죠, 클래시스는. 그리고 클래시스는 이미 슈링크 유니버스 볼륨어를 상당 부분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이제 그 새로운 기기를 파는 것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매출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소모품 매출이 본기기 매출보다 올라간다는 것은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지금 어느 정도예요? 55%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00원 팔면 55원이 남아. 이게 진짜 돈 되는 장사입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 저점을 찍은 부분이 여기죠. 볼륨어가 출시되고 슈링크 유니버스가 브라질 진출 해서 여기서부터 저점을 찍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슈링크랑 슈링크 유니버스란 초음파 기기로 일단 울세라가 점령하고 있는 시장을 조금씩 깨고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볼륨어라는 고주파 기기가 첨가가 되면서 써마지가 점령하고 있던 시장마저 이제 도전을 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이제 소모품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듯이 브라질. 클래시스의 최대 수출국은 브라질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미국하고 브라질 두 나라가 성형이든 시술이든, 그러니까 성형 수술은 제일 힘든 거죠. 그 다음에 시술이고, 제일 아래가 그냥 그 시술도 싫은 사람이 화장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화장품에서 K-뷰티가 의료기기로 불붙기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성형 수술은 완전 끝단계고. 근데 성형 수술이든 성형 시술이든 가장 많이 하는 두 나라가 미국하고 브라질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브라질을 위주로 장사를 하면서
브라질을 기반으로 미국에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 클래시스가. 그리고 이미 많이 팔린 상태이기 때문에 소모품 매조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팁을 갈아 끼면 많이 갈아 낄수록 얘는 돈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클래시스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지금 팝업 창이 딱 뜹니다. 하루 안 보기 그거 안 누르면 계속 떠요. 자, 클래시스 이루다 합병 추진, 선두주자의 공격적 행보 해가지고 이거를 대문짝만하게 해놨습니다. 자, 지금 뭐 우리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비올도 있고 제이시스 메디칼도 있고 이루다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가 이루다를 합병해가지고 몸집을 더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자기랑 다른 게 있으니까 합병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뭐 때문에 합병을 하나 볼까요? 이루다에 과연 어떤 것을 봤을까요? 자, 이게 이루다의 주류적입니다. 아, 이루다가 새로 나온 겁니다. 새로 나온 제품인데 요거는 레이저 기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슈링크가 초음파라고 했죠. 볼륨화가 고주파죠. 옛날에 루트론이라는 종목이 상장되었는데 지금 상장 폐지됐죠. 안 좋아서 상장 폐지된 게 아니라 사모펀드가 인수해서 상장 폐지시켰어요. 그렇죠? 상장회사로서 부각되기 싫다고. 근데 루트로닉이 레이저의 최강자였습니다. 근데 루트로닉은 레이저가 미용뿐만 아니라 황반변성 같은 의료 쪽도 지금 있었어요. 근데 이 지금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미용 쪽 의료기기의 최강자예요. 그래서 클래시스가 다루지 않은 포트폴리오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이루다를 만약에 합병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초음파, 고주파, 레이저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다 갖춰져요. 그리고 고주파에서 약간 다른데 이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아까 저기 그 볼륨어가 MRF예요. 뭐냐면 모노폴라 고주파예요. 비침습 고주파 중에 일종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하는 고주파 기기는 뭐냐면 MNRF예요. 뭐냐면 마이크로 니들 고주파예요. 그러니까 미세한 침으로 뚫고 들어가는 침습 고주파입니다. 분야가 달라요. 고주파인데도 살짝 달라요.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크로 니들 침습 고주파랑 레이저 의료기기를 주로 갖고 있고 그리고 지역도 다릅니다. 아까 전에 클래시스는 브라질이나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 위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얘네는 유럽, 미국에서 지지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둘이 합치면 지역별로도 확장되고 국가도 확장되고 포트폴리오 자체가 다 다양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다랑 합병했을 때 시너지가 최고로 올릴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 지금 합병을 한 거고요. 지금 이 신제품은 레이저 기술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레이저 기술이에요. VSLS라는 혈관구 레이저 기술을 적용해서 532나노미터 파장의 레이저를 조사하는 겁니다. 얼굴에다가 몸에다도 가능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이루다 홈페이지에 이루다 보통 클래시스도 그렇고 이루다도 그렇고 홈페이지들이 이 미용 의료기기는 기기마다 따로 해놨어요.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이 지금 요 기기마다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뭐 이 젊은 이 소녀 같은 사람이 나왔는데 니팟의 케렌시아에서 자신을 돌보고 나답게 살아갈 건강한 에너지를 만나보세요. 이래가지고 이런 기기가 있습니다. 뭔가 지금 미래에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그림 같죠?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니팟. VSLS라는 새로운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이루다의 레이저 기기입니다. 클래시스가 담당하지 않은 레이저 부분을 이루다가 메꿔주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비침습 부분에 침습은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보톡스나 필러가 대명사라고 했고 비침습 기기에서 대명사인데 기전이 틀린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그림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합쳐놓은 그림 보죠. 아, 이거 보세요. 이루다는 고주파 레이저 복합인데 여기서 레이저 부분이 24.3으로 복합과 함께 가장 많죠. 그러니까 이 소모 저희랑 틀립니다. 클래시스랑 그 점유율이 틀려요. 그래서 굉장히 그 조합이 좋고요. 그 다음에 다 합쳐놓은 그림을 보면은 이 한 그림으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클래시스의 슈링크 유니버스 볼륨어 올핏 그리고 리핏, 아큐아프, 쿨푸디, 뭐 이런 사이저, 알파 요런 제품 포트폴리오에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합쳐지는 거죠. 저희가 합쳐져서 유니버스가 더욱더 넓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래시스와 이루다의 합병
합병을 굉장히 응원하면서 오타니의 세리머니로 마무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 이루다 퓨전.